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MC 김교준 그리고 세안남 이동훈 조사관입니다. 이번 영상 네. 어떤 주제로 탑3를 달려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네. 인적 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적 공제요? 네, 자,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이제 기본 공제와 뭐 추가 공제가 합쳐져서 인적 공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이미 2019년에 시리즈를 거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적 공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인적 공제는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영상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 배우자부터 시작하죠. 배우자부터. 네. 네. 아직까지 잘, 저는 뭐 배우자가 없지만. 네. 네. 잘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배우자. 알겠습니다. 배우자 기본 공제를 알아가는 시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 그렇다면 배우자 기본 공제가 뭔지 또 설명을 부탁드려야겠죠. 자, 함께 살지 않아도 되고요. 네. 나이를 불문합니다. 자, 다만 이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 기본 공제 탑 3. 3위. 네. 혼인 신고를 못 했는데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 사실혼 관계인 경우. 아, 그렇습니다. 사실혼 아시네요. 알긴 합니다. 아, 그렇죠.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바로 법률혼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해서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네.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차,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네. 아하.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기준 해로 봤을 때는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칼갑네. 바로 2020년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 기본공제가 정말 중요하시다면 연내야 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잘 배워보자. 배우자 기본공제 2위. 이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이제 12월 31일 기준에는 지금 그 당시 현재는 배우자가 없게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별이라든가 예. 아하, 예. 이런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망일 전날에 배우자가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가 또 남았습니다. 아, 대망의 1위. 1위가 뭘까요? 이것만은 네. 배우고 가자였죠, 이름이? 대망의 1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것. 이게 바로 소득 요건이에요. 네. 자, 근데 왜 어렵냐면 각 소득 항목마다 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결론만 얻고 가시고요. 네. 제가 세안남 외전을 통해서 시사하게 네. 세안남 혼자 외전을 하려고. 그렇다면 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네네. 소득 요건, 충족 요건 이제 가야겠죠? 이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요. 이것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돼요. 분리과세라고 한다면 네. 주체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의 합산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득 네.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네. 예,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또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기본공제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런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건 비과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다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이런 네.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계산되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종합소득금액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소득 없이 이자 배당 소득만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자 배당으로 받은 소득, 즉 총 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이 원천 징수가 된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고 그다음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죠. 항목이 아까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중에 사업소득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네, 사업소득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아야만 정확하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때 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소득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과세 대상 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득요건 충족하고요. 이 다른 소득 없이 사적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했다면 이 총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소득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 아직 소득 항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타소득. 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라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얻은 금액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 즉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 경비. 네. 그리고 이제 결론 나갑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 충족하고요. 네.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네. 그리고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죠.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은요. 작년에 교준 씨와 함께 했던 그 시리즈를 보시거나 아니면 세안남 외전을 통해서 눈치를 이렇게 차트로 보는 배우자 기본 공제 좀 잘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다음 주제는 다음 편에서 자꾸 이렇게 밀고 가시는군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